대통령이란 직책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그 안전을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되는 직책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관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우리 박사님에게 늘이 중요한 강의도 있지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백신 발언을 하면서 우리 전용 박사님께서 전 대통령의 그 안전을 안 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백신 순서가 예를 들어 그랬어요. 주민등록증 처음 생길 때 68년도에. 지금은 이제 생년월일 순으로 그냥 이렇게 거주지 정보, 생년월일 정보가 들어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주로 이제 거주지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맨 앞에는 성별 정보고. 근데 그때는 00001번이 있었어. 박정.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박정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근데 유승민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안전이 의심스러우니까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이 의심스러운 걸 대통령한테 먼저 해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안전과 건강은 안보 문제예요. 그거는 왜 대통령한테 이렇게 경호원이 달라붙겠어요? 맞습니다. 경호실이 있고. 대통령이 혹시라도 유고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렇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개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직책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그 안전을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되는 직책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관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매일 보수하고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말 안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그랬더니 뭐 안철수 씨가 내가 아, 맡겠다. 그럼 내가 일본으로 맡겠다 그런 거야. 자기가 뭔데? 줄서 있는 노인분들이 있는데 아니 60도 안된 사람이 내가 먼저 맡겠다 그러면 뭔데 먼저 맡겠냐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무슨 뭐저 국회의원도 아니고 헌법기관도 아니고 지금 지자체장 출마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냥 지자체장 예비 후보일 뿐이에요. 아직도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본인이 뭐 경선이 있어야 중간에 되니까. 본인이 중간에 뭐 출마를 또한번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양보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비 후보란 말이에요. 예비 후보가 뭐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제 건강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질 문제거든요. 그렇죠. 개인이니까. 예, 자기 개인의 문제를 왜 국가적 문제로 비화하는지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스스로가 얘기죠. 자기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저 백신 누가 먼저 맞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 자체가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핵심은 그거죠. 그동안 오늘도 조선일보인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백신 접종 순위가 세계에서 100매디다.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냐.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이 늦었다는 거죠. 늦은 게 정말 능력이 없어서 늦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미국은 이미 50만 명이 코로나 사망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로 치면 한 7, 8만 명 정도가 사망한 셈이 돼요. 와. 거의 전쟁의 그럼요. 번화가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코로나 관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축에 속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극찬을 하죠. 그렇죠. 뭐, 인구당 감염률, 또 사망률, 치명률 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백신의 안전성을 완전히 입증하는 데까지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임상도 해야 되고. 예. 어떤 부작용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관찰하고 나도 늦지를 않는 데다가 게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행정력은 대단히 좀그 행정력 자체가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요. 놓기 시작하면 금방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군사주의가 만들어낸 잔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제 그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이행했다는 건 이제 최근에 네네, 나왔어요. 이제 영국에서 그런 보고가 나왔죠. 네. 발표가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밤거리 안전한 나라 순위를 뽑으면 한국은 탑3 뭐 그러니까 큰 나라로 치면 그러네요. 안에 들어요. 밤에 남자든 여자든 술 마시고 취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거리에서 미국도 못 돌아다니는 곳이 거긴 못 가요. 밤에 차 없으면 못 나가요. 네네. 조그만 동네 마트도 쉽게 가기 쉽지 않아요. 네. 치안이 워낙 그 좋지 않아서 뭐 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걸어 다닌다고 하는 건 나잡아잡소 하는 식이고 관광지에서 시계도 못 차고 다니는데 핸드폰도 못 들고 있는데 이탈리아도 그 좀더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테말라 같은 나라쯤 되면 낮에도 못 돌아다녀. 낮에도. 그만큼 치안이 불안한 거네요. 사람들이 총기 가지고 있고 네. 식당도 문을 닫아놔요. 사람이 가서 신원을 확인하고 네. 그 식당 경비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치안 시스템이라든가 행정 시스템 특히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에서도 이제 위치 정보 시스템 전화기,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좀 기여를 했지만 이 저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뭐 네. 반상회 이런 것들 군사독재 시절에 다 갖춰놓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늦게 놓은 거죠. 근데 백신 그 위험성 한쪽에서는 백신 네. 늦게 들어왔다고 막 욕하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또 불신 조장하고 이거 위험하다 이거 맞으면 어떡하냐 누가 첫 번째 맞을 거냐 언론에 그런 걸래 누가 첫 번째는 이미 우리는 수억 번째야 네. 앞에 이미 수억 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빼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일찍 맞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웃기네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얘기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맞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뭐 수억 건의 임상 사례들이 지금 돼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사망률이 사망자가 몇 명인지 뭐 정보들은 다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한편에서 조장을 하면서 한편에서 늦었다고 타박을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또 남는다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백신 확보 못했다고 부족했다고 타박했다가 많이 확보했다는 거 어떻게 남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대체 좀 일관성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네. 늦게 들어온 게 문제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늦게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관리를 해서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맞아도 괜찮을 만큼 코로나 위험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네, 네. 아니면 저 위험성이 그 없으니까 일찍 맞는 게 좋았는데 못했다라고 하든가 둘 다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든 트집만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론의 책무인 줄 알아요. 네. 비슷한 일이 또 생긴 거지. 또 있는 거죠. 예.